땅이 있어 공장을 증설하고 싶어도 기업에 묶여 있는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데요. 경기도가 추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신희연 기자입니다. 동두천에 위치한 전선 제조업체입니다. 정식 건물이 아닌 천막으로 만들어진 가설 건물이 즐비합니다. 건물 안에 있어야 할 제품들은 밖에 자리 잡아 햇빛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고 비라도 내리는 날엔 속수무책입니다. 정상적인 건물이 못 들어서가지고 겨울에도 춥고 일하는 근로자들도 힘들고 청원분들이 전부 힘들어하겠습니다. 결국 이 업체는 공장 이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는 규제에 묶여 공장 증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다 최근 계획관리지역 내에 공장 증축 제한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시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건폐율 및 용적률 규제로 인해서 공정 증설도 하지 못하고 창고 신축이나 기숙사 등 후생복리 시설의 신축도 하지 못하고 있는 도내 기업들이 기업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법안이 최종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경기 GTV 신희연입니다.